액션. 왔니? 이제 자주 본다가 아니라 매일 본다. 오늘 여기 함체 이제 실리콘 실링 처리 다 했어 세대. 오늘 일과는 끝났고 있다가 저녁 때 와가지고 불 켜보고 매핑 한번 다시 좀 잡자고 설정을. 여기 지금 가로등이랑 뭐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마 어저께 살짝 매핑한 거 좀 수정 좀 하고 다시 아이디어 좀 떠올려야 돼. 없었던 가로등이 생겼으니까 뭐 저 불 켜진데 이렇게 밝게 삼각형 요 부분을 이렇게 비춰준다든가 다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야 돼. 저 배를 연결을 하나 해놨는데 네. 우리가 어스선을 잘못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 조형물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걸 잘못 연결했으면 차단기 안 올라갔을 거예요. 확인해봐야 되죠. 저게 그렇죠.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어스가 돼 있다면 안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되는 거 제가 봐드릴게요. 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창틀이랑 이런 걸 많이 다시는구나. 네, 창틀은 안 풀리더라고요. 아, 가로등 이쁘다. 뭐 엔진 모양 그거? 타임라인? 가만 있어봐. 일로 와봐봐. 근데 그 타임라인이라는 게 그 시대적 그 엔진인데 내가 뭐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참 조용하다. 여기 리모델링 중인가 봐. 여기 아 좋다. 여기 어 좋네. 이게 타임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날에 포니 있고 포니 원 나고 스텔라 나고 막 그러잖아. 그러고 그런 걸 쓰겠다 엔진인데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나? 뭐 내가 나도 보통 보면은 예전에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부터 우리가 유행이라는 거를 좀 반응하는데 나팔바지 있지. 이런 것들이 보통 12부 5년 주기로 바뀌어 유행이. 할리도 보통 내가 보면은 짧게는 11, 2년 보통 15년에 바뀌더라고. 그거는 한번 내가 구글에 찾아가지고 타임라인을 보여줄게. 이거 이제 빅트윈 엔진만 볼 건데 여기 나오네. F헤드, 뿌렛헤드. 저기부터 설명하자. 뿌렛헤드. 왜냐면 뿌렛헤드 이전 거는 설명이 의미가 없어. 보고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왜 뿌렛헤드냐 그거잖아. 뿌렛헤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써있네. 1929년부터 1973년이라고 돼있네. 와, 되게 장수한 모델이구나. 왜 뿌렛헤드냐면 라커 커버 어저께 설명했지. 라커 커버 에보비션 같은 경우에 요렇게 생긴 요, 여기 락커. 여기에는 어저께 얘기했지 핑크라이더랑 이감독이랑 시소타는 그 뭐였어 또 까먹었네. 락커 카바. 자 딱 보면은 이게 다 방열판이야. 방열판 딱 이쪽도 딱 이렇게 알루미늄을 일자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바람에 식잖아. 방열판. 딱 됐어. 그 엔진이 이렇게 이어 붙어 있는데 원통형으로 있고 여기 캠카바가 캠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여기에는 오일 필터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전기를 나눠주는 디스트리뷰터가 들어갈 거고 요게 요렇게 생겼는데 위에가 되게 약간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평평한 그 돌 같은 데 있지. 돌 같은 데. 그래서 이거를 프레테드라고 부르나. 프레테드 평평하다 뜻이야. 근데 얘가 스트로크가 되게 짧고 위에가 락커가 없이 이렇게 평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얘는 밸브가 로커하면 왔다 갔다 하고 밸브가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요거를 분해해보면 딱 요 안에 살짝만 해보면 실린더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원통형 실린더단 말이야. 여기서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요렇게 실린더 내부 보호가 요렇게 돼 있어. 자 여기 피스톤을 그려놓을게. 여기
보통 보면은 여기에 링이 피스톤 링 하나, 퍼스트링, 그 다음에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여기가 상처나지 않게 오일링, 오일을 약간 머금고 있는 링이 있어. 오일링, 그 다음에 세컨링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커넥트 노드가 구조는 비슷해. 근데 락커가 없이 밸브가 여기 달렸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작을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건 로코함들이 위에서 있어가지고 밸브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이드 밸브라고 부르지, 사이드 밸브. 요게 이제 브렛 헤드야, 브렛 헤드. 그 다음에 너클헤드, 1936년. 야, 도안 넓고 좋다. 1936년부터 1947년. 여기다가 내가 좀 재밌게 한번 그려볼게. 재밌어 보이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대충만 이해해줘. 와, 이게 내 느낌이 약간 오지. 자, 이렇게 얘도 캠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요거를 우리들은 달걀 후라이라고 불러. 달걀, 계란 후라이. 되게 예쁘지?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너클해도 너클. 스페링이 뭐냐? 맞나 모르겠다. 너클이 뭐야? 너클헤드. 뭐 스페링 틀려도 이해해. 내가 외우고 있는 거 아니니까. 주먹 모양이라서 한 거고. 특징은 첫 번째로 오버헤드 밸브를 썼어. 여기 사이드 밸브라고 내가 설명했지. 요게 이제 너클헤드. 딱히 요거 다음에 설명할 건 없고. 그 다음에 뭐냐? 팬헤드. 1948년부터 1965년. 얘는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 뭐, 오버헤드 밸브를 쓰고 있어. 이제 신 기술이니까. 딱 엔진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도 계란 후라이를 딱 썼어. 근데 요 위에가, 우리 주방에 쓰는 이게, 여기다 뭐 해 먹을 거야? 뭐 해 먹을 수 있겠지? 음식? 뭐 이렇게 뭘 해먹고 있겠지? 요게 달려있어, 요게. 자, 후라이팬 두 개. 여기다 뭐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팬헤드. 팬헤드. 요거 딱히 설명할 거 없어. 그 다음에 셔블헤드. 1966년부터 1984년. 셔블헤드. 우리가 가장 많이 타고 있지 요즘? 셔블헤드. 얘는 왜 셔블헤드냐? 자, 야, 엔진 많이 그린다 오늘. 엔진 이렇게 딱 있어. 여기도 계란 후라이가 딱 있어.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좋아하지. 이렇게 계란 후라이 있어. 이 위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측면에서 보면 딱 요거. 요게 뭐냐, 요 헤드. 락커 카드 봐, 락커 카드. 자, 이렇게 딱 있어. 여기서 이 감독이 뭘 조종하고 있어, 이 감독이. 발이 딱딱딱딱.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셔블이자 셔블. 그래서 셔블헤드야. 그래서 셔블헤드. 근데 요거는 계란 후라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얼리 셔블. 왜 얼리 셔블이라고 부르냐? 일찍 나왔으니까. 또는 팬숍을 이렇게 불러. 왜 이렇게 불렀냐? 팬헤드랑 이 계란 후라이 캠, 얘네들을 공유해서 공유. 여기서 왜 셔블로 넘어왔느냐? 이거 똑같아. 계란 후라이 캠 쪽이 똑같아. 근데 왜 엔진이 바꿨냐? 팬헤드가 오일 순환이 안 돼. 오일 순환이 안 돼.
하자가 엄청 많은 얘 그 펜헤드의 원어로 된 그 매뉴얼을 읽어보면은 대충 이런 뜻이 돼 있어. 50km에서 요거 이게 정답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읽은 건데 50km에서 5,000마일을 탈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50마일 타고 고장나도 어쩔 수 없고 5,000마일 탈 수도 있다. 그래서 펜헤드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셔블헤드로 넘어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에볼루션. 자, 에볼루션 보면은 옛날 것들의 그 아기자기한 맛은 없는데 뭐가 깔끔해. 가 아 많이 진보도 이거 우리가 이 당시에 이게 저 뭐야 84년 4년부터 1999년 1999까지 만들었는데 딱 그리지도 않은데 깔끔하지. 딱 그리고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서울 딱 가면은 멋있는 쌍둥이필드 같은 거 쭉 써 있는 거 있지. 오 멋있잖아. 압도되잖아. 깔끔하게. 그래서 요게 그 빌딩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블록헤드라는 이름이 생겼지. 자 요게 우리 이제 셔블이랑 가장 많이 타는 거. 그 다음에는 다음에 나온 게 에볼루션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커졌어. 뭔가가 뭐 커 이렇게 뭔가 요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어제 달걀 모양 설명했잖아. 달걀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캠이 이 엔진 하나 이 엔진 하나에서 에보는 싱글캠이라고 싱글캠 싱글캠을 불렀는데 얘가 배기량이 1450이 되면서 CC로 얘기했을 때 1450이 되면서 캠을 여기다 하나씩 더 넣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거지. 캠 어차피 축은 하나고 달걀 후라이 하나 계란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트윈캠 또는 뚱뚱하다고 해서 배테드라고 불렀지. 배테드. 이게 트윈캠 뚱뚱하잖아. 2020부터 요렇게 할이 타임라인이 돼 있어. 근데 오늘 뭐 어차피 일 다 끝났고 시간이 나서 설명해 준 건데 뭐 몇 년도에 생산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네가 궁금한 거 설명해 줬으니까 오늘 술은 네가 사.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내가 뭐 벽지 많으니까 틈나는 대로 얘기해 줄게.